자, 기린다 스타팅 배틀 결승전이고 지금 봉준님과 철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죠. 마지막이든 될 수 있는 경기, 현재 스코어 3-2로 팀 윤찬이가 앞서고 있고요. 경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킬 중이기 때문에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고요. 그렇죠. 자, 이 반면에 이재호 막아내야 되거든요. 에이스 결정에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상태.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호 현재 5시 지역입니다. 자,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MBC에서 네네네. 정말 저그전도 잘하고 테란전도 잘하고 토스전도 잘하고 그렇죠. 프로리그에서 어쩌면 다승순위까지 했었고 그렇죠. 연보성 선수와 네. 쌍두마차였죠. 그렇죠. 본인도 굉장히 아끼는 또 연보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아끼지 않고요. 아, 왜 아끼지 않습니까? 예? 왜 아끼지 않나요? 대표적인 또 연맘 출신 아닙니까? 네. 자, 일단 프로브 뛰어갑니다. 자, 예, 일단 프로브 뛰어가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스러쉬 예, 가스러쉬로 예. 보여지고요. 예, 그렇죠. 가스러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건데 이게 2인용 맵이 만약에 11시 쪽에 테란이 걸렸으면은 가스러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스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시에 걸려서 하는 건데 왜냐면 가스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스러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재호는 예. 전진 게이트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재호는 전진 게이트 서치하고 나서 이제 배럭을 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스러쉬 이거는 무조건 당하게 돼 있거든요. 예. 왜냐면 가스부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전진 게이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보면 그래도 일단은 네, 보면 봤습니다. 예. 본 것 같은데요. 봤기 때문에 먼저 선가스를 올릴 수도 있어요. 예. 선가스를 올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가스러쉬 안 당하려고. 못 본 것 같은데요? 자, 가스 지어야죠. 아 그냥 가스러쉬 해라 이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센터블인가요? 네. 배럭 더블 하면 되기 때문에 배럭 더블이죠. 자, 그냥 배럭 더블을 하겠다. 자, 작년처럼 센터블이거든요. 왜냐면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센터블을 했을 때 치즈러쉬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나요? 왜냐면 이제 연보성 선수와 네. 이경면 선수가 했을 때 이경면 선수가 똑같이 이런 플레이를 했는데 네네네네. 연보성은 치즈러쉬를 먹히게 하기 위해서 전진 팩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양 스타팅 거리가 굉장히 먼 맵이기 때문에 이게 치즈러쉬가 안 나오는 맵입니다. 예. 그래서 토스들이 테란 상대할 때 전 경기를 전부 다 거의 더블렉서스만 했거든요. 다 더블렉서스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초도 지금 더블렉서스 선택을 했고요. 네, 이 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캐리어가 굉장히 좋은 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뭐 퍼져있는 맵이 아니라 뭐 사이사이 약간 언덕 같은 때 약간 그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의 그런 약간이 있는 그렇죠 약간의 그런 약간의 리를 수분양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어떻게 캐리어, 보면 그렇죠 캐리어가 쓰기 굉장히 편한 맵이 그렇죠 약간의 철구고요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가스 신경전 이제는 가스러쉬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가스러쉬는 굉장히 예,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앞마당 쪽에 가스를 짓는 것 자체가 일단 피해이기 때문에 본인 할 거 다 예. 했거든요 그래서 가스러쉬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좋아 보이네요 일단 장윤철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더블 넥서스 하고 상대방 빌드 다 보면서 가스러쉬까지 했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 플레이 초반 플레이가 나쁘지 않고요. 이거는 엠베인데 엠베를 지은 이유가 자원을 좀 못 캐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쓸데없거든요. 네. 아 이게 제가 이 맵에 더블엑서스가 좋댔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생각난 경기인데 장윤철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얼마 전에 이 맵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영호 네. 선수가 이 맵에서 배럭을 전진하고 상대방 더블엑서스 보고 치즈러쉬를 갔어요. 근데 딱 막히고 나서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와 이 맵은 치즈가 아예 안 먹혀요. 그 아까 말했는데 왜 또 말해요? 말했잖아요. 네. 제가 말했습니까? 네. 자 일단은 엠벨을 지은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게 위에 거 안 켜고 밑에 거만 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원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스 한 번에 일단 넣고요. 자 이러면서 앞마당에 일구색이 붙이고 본진에 좀 아래층을 붙이고 있는 이재호 그렇죠 밑에 것만 이렇게 파면 되기 때문에 엠베 이거 러쉬는 별로 효율적인지가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넥서스를 진짜 맞아 풍부를 9마리 붙일 수 없으니까
자, 일단은 왜 저그가 그 안 나오면은 해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야.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면 후반이기 때문에. 시청자십니까? 아, 예, 예, 예. 아니 뭐 게이트 짓습니다. 뭐 사이버는 짓습니다. 이랬죠. 후반을 가야지. 아, 후반을 가야지. 가는 선이 나오니까. 예. 자, 일단 장윤철 선수가 지금 가스를 안 쓰고 모아놓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안 돌리고 제가 봤을 때 로보틱스나 아니면 아둠 계열을 갈 것 같아요. 아니네요. 예. 이거는 사업을 가면서 진짜 네. 아니에요. 네. 리버를 쓸 확률도 있고요. 역시 종족 체 약체들이 해설하는 거답습니다. 아, 그렇죠. 아, 로봇이죠? 네. 아니죠. 그쪽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확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조팩토리하고 조팩토리입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합니다. 어가 아니라. 자, 어, 네. 마소리. 굉장히 배럭적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투팩토리를 많이 그렇죠, 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뺏죠. 자, 일단 아카데미 지으면서 일단은 가스가 앞마당 쪽에 지었고 그 다음에 가스러시를 당했기 때문에 투팩토리 이후에 아머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공격을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거... 맵이 멀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카데미 빨리 지는 이유가 네네. 마린과 메디를 모으신다. 예전에 그 기석이 우리 희석 형님 그 쌈장 아 쌈장까지 올라갑니까? 쌈장까지 야 쌈장까지 올라가서 마린메디 모으면서 예, 그 쪽에서 예. 그 탱크 어, 자 잠시만요 저 12시 옆쪽에 건물 저거 배럭 배럭 스타포트 아니 이쪽에 배럭을 왜 짓나요? 자 일단 장윤철은 아 투질럿 이후에 로보틱스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보통 토스 유저들이 투질럿 찍으면 그렇죠. 리버 쓰거든요. 아 그렇죠. 어, 예. 리버를 쓸 것 같아요. 일단 리버를 굉장히 잘 쓰는 장윤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리버를 쓸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투팩 원스타 예. 투팩 원스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옴저버를 찍으면은 아 투팩이구나 어 원스타가 없구나 하고 그냥 이제 본진 방어를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걸 이제 노리는 건데 자 앞마당에 예. 역시나 장윤철을 리버를 가네요. 와, 근데 장윤철 선수가 리버를 굉장히 잘 써. 아, 리버를 진짜 잘 써. 대놓고 네. 써요, 그냥 일부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리버 컨트롤에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리버를 뭐 HBP를 못 줘도 그냥 언덕에다가 아니면 입구 앞에다가 놔두면서 벌적 견제도 막아주면서.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잘 써요. 사실 철구 선수도 그 현역 때 네. 네. 뮤탈 저블링 선수 알고 예, 예. 알고 뽑았는데도 굉장히 잘 먹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팀원들한테? 잘 먹힌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전. 프로게임단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아 근데 저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굉장히 잘 썼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저건 맞습니다 진짜. 어, 와 선멀티 가네요. 자, 선멀티 가져가고 있는 장윤철. 아까도 경기 시작에 말했지만 이 맵 자체는 12시 6시 지역에 선멀티가 있기 때문에 야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이지원 선수가 어 뭐 탱크를 하나도 찍지 않고 4벌처를 먼저 찍고 바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타이밍 자체가 진짜 빠를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이제 리버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로 막 아까 전에 임진묵 선수랑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일단은 중요한 진짜. 거는 일단 이 프로브로 4벌처 보면은 어 이거 들어볼 수도 있겠다 예상할 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상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 일단 마인 박아놓고 나서 이제 상대 병력 못 오게 한 다음에 이제 견제를 가는 건데 자 일단 투벌처만 가요. 자 네. 4벌처 자 투드라고 나가고요. 야 그렇죠. 아~ 되게 나있습니다. 장윤철이면 어, 충분히 예상하죠. 네. 아유, 이거는 그냥 그렇지, 가는데요? 12시 쪽에 그냥 실어나르기인데요. 잠시만요. 이거 피해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벌처 잠시만요. 안 내리나요? 이게 유하고 이제 10분 찍은 그렇죠, 그렇죠. 건데 절벽 끝 한번에 네. 내린 거죠. 야, 와, 리버 나왔어요. 딱 리버까지 나왔고 이거 많이 박히면 5점으로 먼저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피해 별로 못 줄 것 같은데 왜냐면 딱 마침 리버가 나와가지고 아... 아 이거는 시간을 줘버려가지고 아 지금 네, 크로버 한 개도 못 잡았어요. 네. 크로버 하나 어 그래도 여기서 생까서 앞마당 아 근데 드라곤 또 했어요.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진짜 테라 엄청나게 손해 그렇죠. 있죠. 네. 네. 크로버 2기 3기 어 그래도 여기서 크로버 쏟아주면은 4기 다섯 기 괜찮거든요. 아, 많이 못 줬어요. 근데 이게 큰 피라고 볼 수 없는 게 왜냐면 토스를 더블로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이재호가 뭐 드랍십까지 잡힌. 야 근데 이거 드랍십 잡힌 건 좀 크네요. 네. 드랍십 안 잡혔으면은 어 괜찮다라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드랍십까지 잡혀버리면 이러면 선 쪽에 이제 견제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맵 같은 경우는 트리플 하면 벌처로 막 찌르면서 피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는 섬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이재호 선수 네. 이렇게 하면서 3 커맨드 짓고 있고요. 왜냐면 드랍십이 있었으면은 이 세 번째 멀티 먹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압박 그렇죠. 없이. 근데 드랍십이 잡혔기 때문에 본진이나 앞마당 쪽에 드라곤을 배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캐리어. 네. 야 이러면서 캐리어 가는데 아 이거 진짜 까다롭게 또 플레이하죠 장윤철. 장윤철이 제일 잘하는 장기인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야 이거 네. 레이스만 잡아내고는 레이스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레이스, 돼요 레이스. 반응. 자 여기서 컨트롤 싸움이에요. 지드 뭐 탱크 6마리 있거든요. 지드 뭐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딱 빼도 장윤철이 괜찮아요. 예. 네.
여기까지만 하고 딱 빠져도 장윤철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12시 멀티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캐리어의 힘을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재호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세 번째 멀티를 정말 잘 가져가서. 그렇죠. 네. 괜찮거든요, 이재호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캐리어를 알아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리버 때문에. 리버도 그렇고, 아까 전면 앞판 드라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제 캐리어가 나올 때, 과연,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거냐, 테라 입장에서. 그냥 캐리어가 쌓이기 전에 한 방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멀티 가면서 반당을 긁을 것이냐, 그거 판단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럽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일단 그래도 충실하게 잘 찍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장윤철 선수는 세 번째 멀티 이재호 선수가 먹는 거 봤기 때문에 네 번째 멀티까지 먹으면서 천천히 플레이 할 거거든요. 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야, 이러면서, 와, 장윤철 이런 꼼꼼한 플레이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네. 큰 대회, 그것도 마지막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경기에서 네. 이런 플레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장윤철이 센스가 네. 진짜 좋아요. 진짜 잘하네요. 근데 이대호 선수가 스캔을 굉장히 빨리 달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해 본 건데 캐리어의 유무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임진모 선수 경기를 봤기 때문에 캐리어를 알 것 같고, 그리고 장윤철 선수 스타일상 캐리어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캐리어를 알 것 같은데 어느 타이밍에 치고 나갈 것인지가 네, 굉장히 와 이러면서 여기로 들어가죠. 야, 아니 여기를 빈틈을 만들어내네요. 와, 톨에 너무 좀 맞다. 골리아, 골리아 샷들 샷들. 와, 골리아 사업이 안 돼 있어서. 아, 이거 골리아. 아, 장윤철이 이런 투수 컨트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네. 근데 이재현 선수도 지금 한 개도 안 잡았어. 그렇죠. 와, 제가 사실 그 상황에서 당황해서. 야, 쓰리 스타 게이트예요. 쓰리 스타 게이트. 쓰리 스타 게이트. 택토리는 지금 7개째. 이 쓰리 스타 게이트 가는 것은 그냥 캐리어의 힘. 꽉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머리가 두 개가 있는 건데 2럽이죠. 이럴 때는 2럽 때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예. 2럽 때 치고 나고 천천히 이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이조 선수가. 근데 이제 선멀티를 보니까 미네랄 덩이가 4개였나 5개였나요? 별로 미네랄 개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캐리어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선멀티를 가지고 캐리어를 왔는데 왜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선멀티 자체가 미네랄 덩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제일 캐리어 운영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왜냐면 골리앗은 캐리어 본체를 거의 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네. 셔틀 또 세 셔틀이죠? 야, 이거는 또 포격 안 닿게끔 리버 떨궈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피해주는 거 보세요. 이거 네. 하나하나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지금 장윤철은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고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방어하면서 한 방을 모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근데 이재호가 지금 팩토리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번 치고 나가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팩토리가 네. 별로 없거든요. 아, 이 맵은 완전 개테란 맵이네요. 예? 예? 아니 보세요, 네. 이거는 캐리어를 많이 가봤자 인서테드 재울 돈이 나도 없을 겁니다. 잘 보세요. 인서테드요? 인서테드? 아, 이 양반은 자꾸 깔려고 좀 자꾸. 자, 일단은 골리앗을 한번 찍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가야죠. 네. 2럽 딱 됐을 때 나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캐리어가 두 개 모였고 나중에 되면 이제 네 개가 모이는데 네 개 나와도 인터셉터가 잘 안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격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캐리어를. 아직까지 질러 발업이 안 됐고요. 자, 일단은 너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시간을 버는 건데 리버! 리버가 죽겠어요! 야, 여기서 와, 리버! 터졌어요 지금. 중요한 게 셔틀 점사를 해줬다는 거.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리버예요. 리버. 그렇죠. 리버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캐리어가 4개라도 인터셉터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재호 선수 이 타이밍은 정말 굿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아까 전에 실수했던 바로 실수는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려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자. 지금 인구수 차이만 보면은 한 5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벌처를 한번 더 찍어줘야 돼요. 골리앗보다는 지상병력에 힘을 써 자, 셔틀 써줘야 되거든요. 셔틀 네. 피가 없어요. 다 두 방 긁히면 끝납니다. 자, 지금 보면 장윤철도 별로 없는데 야, 이거 이재호도 지금 일단 나간 명령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팩토리가 이제서야 다 늘어났기 때문에 후속 탑 믿고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교전, 전면 교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야, 천천히 이렇게 압박해주는 건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장윤철은 지금 지상 병력이 아예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버는 플레이밖에 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서서히 터렛을 지어주면서 오고 있는 이재호예요. 근데 이재호 선수가 조금 약간 아쉬운 게 벌처 한 타이밍 돌려도 저는 그렇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인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언니 골리아 탱크로 먹는 거거든요. 자, 4캐리어인데 일단은 지금 진영 자체는 캐리어 쓰기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탱크만 갈가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탱크 한 개 갈가먹었고요. 자, 시간은 장윤철 편이에요. 테란이 1업 됐나요?
시간은 장윤철 편인 게. 와, 이제 1이럼 이제 곧 2이럼이에요. 3스타 포트기 때문에. 아, 3스타 게이트. 아, 탱크 잡히죠, 이러면? 7캐리어가 되거든요. 천천히 플레이하면은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다. 자, 템플러까지 아~ 왔고요. 자, 이재호 선수가 그래서 지금 매섭게 공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앞마당 폭격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빠르게. 야, 이러면서 리버 견제! 여기서 리버 견제는, 와, 세기를 박는 거네요. 예,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왜냐면, 이게 막 거절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상대방 본진 앞에 이렇게 병력들이 다 왔는데, 견제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재호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뭐, 쪼잉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쭉 들어가도 이거 완전히. 그렇죠. 아, 템플러! 아, 템플러! 템플러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와, 야, 7캐리어까지 나왔습니다. 7캐리어. 예. 6개 아닌가, 6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장현철이 안 싸워주고 있는 점. 자기가 유리한, 지역만 딱 잡아놓고. 맞습니다. 자원을 계속. 200이에요. 네.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진짜. 야, 이거 리버 어려워. 탱크 또 따입니다, 탱크. 지금, 하, 장윤철 진짜 플레이 까다롭게 잘하네요.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재호 선수가 빠르게 빠르게 던지겠어. 시간을 너무 준 나머지 캐리어가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예. 와, 캐리어 너무 많아요, 지금. 와. 야, 그리고 밑에는 또 발업된 질럿들이 한 부대 정도 있고요. 안 싸우죠, 또. 안 와. 싸웁니다, 안 싸워요. 이게 유닛을 할 줄 알아요. 싸울 것 같으면서도 안 싸우는 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야, 근데 장윤철이 병력 운영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지금 장윤철이 캐리어 컨트롤이면 컨트롤, 그리고 견제면 견제, 한 방 모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잘 모으고 있고, 일단, 병력 질 자체가 너무 좋은 게 하이템플러, 그리고 뭐 질럿, 캐리어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야,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건 좋습니다. 지금 올리아보다 캐리어랑 비슷해요, 지금 숫자가. 그렇죠. 올리아보다 캐리어가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여기 멀티 파괴되면. 자, 근데 이거 집중해줘야 돼요, 지금. 장현철 선수 입장에서도 피해 있거든요. 뚫었습니다. 예. 아, 여기 뚫리면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일단, 캐리어 점다? 타겟 터졌어요. 야, 그래도 이재호가 자, 2개? 업그레이드 믿고 2개까지 점사! 2런까지 돼있는 상태에서 캐리어 좀 많이 줄여줬고 지상병력은 다 잡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7시 멀티는 프로브가 없어요. 이러면 선멀티랑 안 맞으면 그렇죠, 7시 멀티는 프로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족구 해설위원이 말한 대로 인터셉터 압박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마당 자원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12시 멀티, 선멀티는 미네랄이 6덩이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캐리어 점사! 보이는 캐리어는 세 마리밖에 없거든요. 아니, 예. 이재호 선수가 그 순간 찰나에 따른 게 캐리어 점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호가 만약에 세 번째 멀티 투드랍스까지 와, 투드랍스까지 씁니다.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스피드로 이긴 경기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또 한 번 간 거 이러면서 스타 포트까지. 와, 이재호가 정말 빠르게 빠르게 잘했네요. 근데 이 병력을 다 잡히면 좀 위험해요. 야, 이때 근데 이 병력 다 잡히는 것보다 12시 멀티 날아가는 게 더 큰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그 철구에서 말한 뭐라 서터 센터라 그랬나요? 인터 센터. 네, 서터 센터 압박이 오죠, 이제. 예, 그렇죠. 근데 이재호 선수가 정말 잘한 게 공격 가면서 저기 한시 멀티를 가져간 이 판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리버가 왔지만 당하지 않고 막아내면서. 그렇죠. 이러면 나중에 3위업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캐리어 높거든요. 이거 또 전진하죠. 캐리어가 빠지니까 지상이 또 전진을 하고. 업그레이드가 3위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캐리어는 높습니다. 이재호 선수 너무 잘하는. 이러면서 또 앞마당 가나요? 앞마당 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원 고갈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구수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프로토스 대 테란 인구수 별 차이 안 나면 당연히 누가 유리합니까? 테란이 유리합니다. 야, 이거는 여기 캐리어 온라이버예요.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야, 이재호 지금 왜냐면 장윤철은 이건 바람입니다. 예? 예? 바람입니다. 예? 왜냐면 이거 지금 못 들으면 끝나는 경기예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와,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근데 여기는 신경을 못 썼는데 그렇죠? 일단은 스타게이트 하나를 파괴시켰네요. 스타게이트 파괴시킨 게 정말 크고. 근데 여기 멀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레이스를 본 것도 커요. 여기 멀티는 테란 입장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병력 자체가 그렇죠. 이거 막히죠, 이 병력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호 선수 자원이 많이 없어요. 지금 장윤철은 테란의 멀티 한 시즌형
저것만 끊으면 이거 역전 가능해요. 한 시즌이요. 아, 그렇죠. 추가 병력의 그 자원줄만 끊어내면 또 유리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이 모였어요. 아, 근데 이재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이스 쪽에 자원을 쓴 게 제가 봤을 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 그렇죠. 레이스에 쓰지 말고 그냥 골리앗으로 계속 뽑았으면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왜냐하면 어느 순간 장윤철은 선멀티가 깨졌지만 다시 투멀티가 돌아가거든요. 이게 저기에 쓸데없이 돈을 쓰게 되면은 변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옵저버만 뽑으면은 아... 레이스는 종이 비행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재호의 탱커 비율이 급격하게 완전히 그냥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예. 지금 이거는 템플러만 모아가지고 탱크로 점사하면서 캐리어가 이거 들어가게 되면 뚫릴 수도 있어요. 템플러가 자 빠르면. 일단은 이재호 선수가 레이스를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좀 자원적으로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장현철 선수는 선발티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져가려면 셔틀을 두 개나 세 개 이상 뽑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드랍십이 두 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레이스도 있어서 선발티는 못 먹거든요. 사실 저 컨셉 두 개만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멀티를 먹어야 아... 되는데 세워 나왔어요. 와. 멀티는 지금 미네랄 멀티를 빨리 가져가줘야 돼요 지금. 네. 이거는 집중력 싸움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로 간의 집중력 싸움. 캐리어를 누가 더 잘 쓰고, 캐리어를 어떻게 잡느냐. 장윤철 그렇죠? 캐리어를 어떻게 살리느냐. 지켜내느냐. 네. 그 싸움입니다 지금. 자,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장윤철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조합 자체가 템플러 위주의 조합이라서 한 방이 싸웠으면 테란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부터가 이제 캐리어 타임인데 지금 보시면은 캐리어가 업그레이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공격 2업이고 그 다음에 방업 1업인데 지금 테란은 3업이거든요. 와, 자, 3업이네요. 3업. 네.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본진 가면 돼요. 자, 근데 스톰 샤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커맨드 깨고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멀티 다 파괴되는 게 더 뼈 아프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으로 돌아갈 텐데, 근데 병력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아, 자, 스톱! 근데 이거 이재호도 방심하면 안 되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플레이해야 돼요. 스톱! 네. 스톱 쓰기 명당이에요, 지금. 그렇죠. 천천히 플레이해야 되고. 와, 이거 진짜 민망해요.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캐리어 컨트롤을 계속 해주면서 잘라먹을 거거든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진짜 네. 아, 이거 템플러가 없는 게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템플러가 와! 왜! 야! 왜까지 사용하면서 아니 근데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와. 이게 가면서 돌아왔어야 됐는데 이렇게 싸울 필요는 전혀 없었거든요. 레이스! 네. 옷 접어! 옷 접어! 옷 접어 있어요! 자 레이스! 레이스! 자 이따 옷 접어! 아 뒤에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되면 방금은 테란의 손해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엄청 손해였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리어가 저기 가있으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병력을 간건데 돌아오게 만들었으면 다시 깨줘야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 지금 이재호 선수 약간 멘탈은 뚫린 것 같고 앞마당 재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호 선수가 좀 약간 아쉬운 게 이 레이스요. 네. 여기에다가 자원을 쓴 게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좀 추가 테란의 멀티가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호 선수는 자원을 한 군데밖에 먹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일단 팔골리아 보는데 여기 멀티만 두기가 있어요. 여기 멀티만 파괴되면은 이재호는 자원 수단이 없거든요 지금. 아 이거 골리앗이 아니고 탱크 멀쳐네. 야 이러면서 투드랍시 사용을 하면서 여기 멀티 파괴시키면은 이 플레이는 너무 좋은데요 이재호 선수. 자 일단은 근데 이 플레이보다 여기 깨지는 게 더 뼈 아픕니다. 그렇죠. 왜냐면 테란의 자원줄 하나거든요. 왜냐면 앞마당 아직 재건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 장윤철은 지금 멀티 한 군데 있고 이재호도 지금 멀티 이제 앞마당 쪽에 걸컬이 되면 한 군데예요. 집중적 싸움.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자 일단 골리앗으로 캐리어만 점사해 주는 건데 와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캐리어 집중해야 됩니다. 네. 이거 승리 잡은 게 아니 아직 몰라요. 왜냐면 투드랍십으로 저기 미네랄 멀티 지금 견제하고 있지 않나요? 자 캐리어 또 깨지나요? 캐리어 깨지나요? 야 이거 레이스로 지금 견제해 주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또 역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캐리어 잘 지켜야 됩니다. 아 근데 이재호 선수 자원 보세요. 아 이거는 야, 저 일단 캐리어 또 하나 잡았고요. 잡았고요. 캐리어 얼마 없어요, 이제. 잠시만요. 캐리어가 너무 많이 잡히는데 이거? 자, 캐리어 없으면 이거 못 이깁니다. 자, 일단은 지상 병력은 다 잡았고 커세어는 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커세어는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캐리어? 캐리어만 잘 잡았는데. 캐리어. 두 개 캐리어. 자, 이렇게 되면은 캐리어 상황적으로 하자면 캐리어. 캐리어 저거 한 대만 딱 때리면 되거든요. 안돼 스캔 한 개만 한 대만 딱 때리면 되는 건데 아 근데 지금 토스 병력이 너무 모인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는 자원줄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원이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3위업이라서 아직 모르는 건데 지금 가자 캐리어가 4개까지 모였네요. 예 이거는 진짜 큰데요.
그리고 지상 병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가면 공격을 가면 못 야, 받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네. 잘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장윤철 선수가 결승전에서 3킬하면서 우승을 이뤄낸다. 이거는 김정호 선수한테 모여져 있던 이 집중도가 장윤철한테 확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와, 이거 못 이기죠 이제.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야, 와, 왜? 이렇게 되면 피니쉬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캐리어가 4개가 있기 없구나. 때문에 자, 3개! 장윤철 3킬로 팀을 4대 승리로 이끌어 냅니다. 장윤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예. 아니 3킬까지 이뤄내는 과정들이 너무 플레이가 좋았어요. 예, 정말 좋았고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이제 허탈하죠. 네. 이때까지 5전 전승이었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와, 장윤철이 3퇴까지 이뤄내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호 선수가 잡힘으로써 윤찬희 선수 쪽이 좀 약간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장윤철이 이루어내네요. 네. 장윤철이 지금 임진묵도 잡아내고 전승에 이재호도 잡아내고 3승 1패 김민철을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와, 우승은 이 선수가 만들어냈네요. 대단합니다. 야, 일단 윤찬희 선수 팀이 우승을 이루어냈네요. 야, 윤찬희 선수가 버스를 탔죠? 그렇죠. 네. 버스. 예. 야, 굉장히 뿌듯해하는 CJ 선수들. 일단 조병세 선수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병세 선수도 이재호 선수 카드 노리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사실 태태전에 예.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 장윤철 선수가 테란 두 명, 그것도 잘하는 테란 두 명 잡으면서 이렇게 근데 우승을 만들어냈네요. 확실하게 네. 맵 자체가 새로운 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경기가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김민철 선수랑 장윤철 그 장윤 선수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렇죠. 마지막 네. 경기도 굉장히 화려했던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팀 윤찬이가 우승을 했고요. 저희가 인터뷰 준비되는 대로 승리팀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오케이. 하죠. 야, 네, 와. 대박입니다. 일단은 장윤철 선수 경기력에 예. 야, 와, 일단 결과 나오네요. 자, 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 김승현이 윤찬이를 잡아내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했으나 김정우가 나와서 끊어버렸고요. 하지만 그 김정우를 임진묵 선수가 3대0 그렇죠. 마린으로 네. 끌어버렸습니다. 그 위에 장윤철이 어디 이렇게 해서 퍼펙트한 경기력으로 임진묵을 잡아냈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김민철 선수에서 침착한 수비력으로 리버 그 이후에 질러하더라 게임을 끝냈고요. 네. 마지막 정말 대박 아니었습니까? 와. 상대방이 침착하게 선멀티도 공략하고 다스리도 공략했지만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웹 캐리어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승리로 네. 이끈 유찬이 팀에서 가장 네. 마지막 경기가 인상 깊게 봤네요. 네, 마지막 경기가 진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누가 이길지도 몰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 이제 임진무 선수가 김정우 선수를 잡음으로써 저는 김민철 선수 팀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와, 장윤철이 이거를 내리 3킬 하면서 경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내리네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팀 윤찬이 팀이 우승을 했고요. 저희는 인터뷰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팀 윤찬이 우승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철구 네. 선수 먼저 윤찬이 팀 팀장 한번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누구죠? 팀장이었어요. 와, 팀이 우승하게 됐는데 버스 탄도가.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아, 주장을 누가 정한 건가요? 주장이요? 네. 근데 제가 잘했어요, 원래. 아, 잘했다. 이 자리 오기까지 이 선수들이 다 각자 잘했다. 자꾸 제가 못하는 게 좀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아,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윤찬희 선수가 이빨로 나왔을 때, 아, 이거 던지는 카드다. 진짜로, 예. 근데 첫 경기 때 이제 패배를 했겠지만, 우리 또 팀원들과 김정우 선수들, 장윤철의 상태. 아, 장윤철의 상태. 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윤철이가 어제부터 이미 프로토스전에 대한 그게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잘하는데 승현이 형만 없으면 올킬 하겠다. 이미 말해놓은 상태여서 네. 이미 제가 졌지만 네. 뒤에서 정우 형이 딱 잡아줬을 때 네. 아 오늘 좀 되겠다. 아, 김승현만 딱 잡았을 때. 그렇죠. 저희는 이제 내리 3킬 할 수 약간 흑마법의 그 약간 그게 나올까봐 그것만 딱 없애고 마법사 한 명 없애고 네. 우리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윤철이가 딱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 네. 저 말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장윤철한테 인터뷰해야 되거든요. 아까 네. 장윤철 선수 네. 인터뷰하기 전에 네. 오늘 그 흑마법을 끊어내 네. 김정호 선수. 야. 일단 우선 정말 축하드리고요. 본인이 흑마법을 끊어냈지만 사실 임진묵 선수한테 카운터 저격을 맞았거든요. 예.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아니 사실 저도
그 이제 카운터 맞을 때 파이어뱃에 그렇게 긁힐 줄 몰랐어요. 아, 그러니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유리한 거였거든요. 사실. 아, 맞기만 했을 때. 네, 근데 유격 맞고. 근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의 시나리오였던 게 아까 말했듯이 김수겸만 끊어내면 이제 장윤철이 다 잡겠다 했어. 야, 그럼 이때는 저때는 장윤철이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 근데 장윤철이가 딱 이제 예. 김승현만 아니면 이긴다 해서. 야, 저거 장윤철 선수 인터뷰. 아니, 일단은 장윤철 선수 일단 축하드리고, 마지막 경기가 진짜 인상 깊었는데, 마지막 경기 승리 요인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마지막은 일단 레이스를 전혀 몰랐었어요. 레이스를 전혀 몰랐었는데, 파트릭 갔는데 스타트가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눈치채고 커세어 뽑았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커세어 웹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예, 커세어 웹을 진짜 오랜만에 봤고. 직관했을 때 사실 끝까지 약간 궁금했거든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몰랐어요. 지지칠 때까지도 캐리어가 자꾸 안 쌓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죽어가지고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데 갑자기 지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민철 선수 경기 때 네. 성큰러쉬를 당했는데 그때 네. 어땠나요? 이거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그때 지지치려고 그랬어요. 아, 어, 진짜로. 그러니까 좀 병력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원래 아 조금씩 조금씩 네. 찔끔찔끔 화 보면은 네. 뚫려가지고 지치려고 그랬는데 조금씩 조금씩 와가지고 막아보니까 이겨있어서 야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장윤철 선수가 진짜 뭐 MVP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병세 선수도 예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네. 한경기를 했지만 비승리였어요. 그렇죠. 비승리가 네. 우승으로까지 이어진 조병세 선수 아, 예. 일단 우승 축하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지호 선수가 장윤철을 잡아냈다 네. 그럼 에이스 결정전 글래디에이터 스테테전이었습니까? 네. 자신 있었습니까? 네, 저는 원래 제 시나리오가 네. 그 딱 저도 승현이 형만 없으면 이제 토막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좀 약간 예상 외인게 김승현만 잡으면 올킬을 할 수 있다. 그래도 토막이기 때문에 네. 아 다 토막이라서 네. 다 토막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전략이 일단 맥힌 형만 잡자. 아 그러면 올킬 가능하다. 자신 있다. 이 마인드여서 딱 제 시나리오 원래 좀 못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는 내가 딱 하고 아 역시 마무리는 이걸 생각했는데 함께를 해가지고 왜냐면 텐트는 본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철구 해설위원 혹시 네. 네 분한테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나요? 네 질문할 거 있습니다. 어 어떤 겁니까? 솔직히 네. 장윤철이 활약한 거는 우리 그 레드에서 경기 아시죠? 아 그것 때문에 생각합니다. 아, 전설의 경기. 네, 그것 때문에 힘을 받았어요. 아 그렇나요? 네, 네. 그 경기 나오지 않았나. 예. 네. 그거 근데 좀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또 한 마디 있어요. 아 어떤 겁니까? 좀 잘 쳐드세요. 몸 보니까 곧 드실 것 같아요. 아니, 겐조가 이렇게 네. 앞으로 입체감 있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 네. 이게 스타 리마스터가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수록 스타 흥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장윤수 선수 홍보가 좀 덜 된 게 있는데 사실 오늘 MVP거든요. 제가 따로 부상은 못 드리지만 본인 방송 30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2만 명 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리마스터 방송 어떻게 하겠다? 리마스터 버전 이제 다들 4:3 비율로 많이 하는데 16:6 비율로 화질 좋게 방송 키겠습니다. 야, 화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력은 보장돼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찬이 팀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승리가 많으겠습니다. 상금 전달식을 하고 딱 마무리를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예. 상금이 뒤에 있었군요. 아, 자,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500만 원은 어떻게 반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 회식비용 다 쓰고 회식비용 쓰고 남은 거는 이야 좋네요 역시 오늘 고생한 아프리카 스태프들 포함해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회식비 딱 쏘고 엔터 그렇죠 김승현 팀까지 확실한가요? 뭐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준우승도 전달하나요? 죄송합니다. 준우승은 없습니다. 왜냐면 1등만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승자 독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우승 축하드리면서 기분 좋게 상금에 대해서 얘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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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클로징해야 돼요? 예. 저희 클로징 하죠 이제. 오케이. 클로징합니다. 야 너무 잘. 자 일단은 스타파를 스타를 사랑해서 스타파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우다 팀배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드리는 게 또 봉준이 뿐만 아니라 또 철구까지 여기 왔거든요 네. 아 오늘 어땠습니까? 안 뜨나요? 예? 안 뜹니까? 철봉기 멸망전이요? 아 뜹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아 갑시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수경님이 만기스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헐! 나는 콜입니다 당수경이 만기스폰 해주기로 들었는데 아 여기 캠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바짝 켜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기뉴다 스타팅 배틀은 끝났지만 저희의 멸망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리마스터가 런칭이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리그가 열릴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기뉴다 스타팅 배틀 사랑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철봉기의 스타 멸망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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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take a toll on the conscience.